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선택, 죽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유명한 히로시마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들어가 보면 전단지 한 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대량으로 살포되었던 전단지입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US Air Force. 그러나 이 전단지를 받아든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경고대로 떠나자는 사람들과 그 전단지는 미군의 심리전이므로 그냥 이대로 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명의 날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시민들은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여 경고장대로 히로시마 시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8월 6일 월요일 아침 어느 날과 다름없이 직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학교와 직장 그리고 히로시마 시가지의 모든 것은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 공군이 경고한 오전 8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초조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일찍 출근한 직장인들은 창가를 서성거렸지만 오전 8시까지는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에도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경고장은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하늘에는 B-29 전투기 두 대가 나타났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던 전투기 편대는 히로시마 건설성 건물 상공에 소형 난로 정도 크기의 시커먼 물건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쏜살같이 히로시마 상공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광하는 섬광과 함께 히로시마 전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 건물의 580m 상공에서 투하된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바람과 열로 시내 전역이 전소되다시피 하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상공 온도는 섭씨 10만 도를 넘었고 지표면도 섭씨 3천 도에서 4천 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난 열로 잠깐 동안에 23만 1920명이 죽었습니다. 조그만 전단지 한 장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1945년 5월부터 일본과 히로시마 전역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미국 공군의 경고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생과 사를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고 그 선택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산천을 떠날 때에 일찍이 조실 부모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 부인 사라가 조카를 그냥 두고 떠나야 한다고 여러 번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돕고 싶었고 그것이 먼저 돌아가신 형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축업을 하면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자주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롯은 요단 온 땅을 선택하여 동으로 옮겨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며 상수리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순간의 선택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지라도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숙부 아브라함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집도 재산도 다 불타고 두 사위까지 불타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두 딸과 함께 소알 땅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은신하다가 소돔 문화에 물든 두 딸들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불행한 나라를 건설하는 시조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으며 그의 아내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하여 모압 지방에 이주하여 살았던 나오미에게 가혹한 시련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 아들들도 장가들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장남과 차남 둘 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내려간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의 본국과 본토의 기근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주저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귀향길에 오른 나오미. 그런데 그녀가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두 며느리에게는 가혹한 일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 젊으니 너희의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새 남편을 만나 새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들은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나오미의 설득과 선택 속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바와 룻은 인생의 선택을 시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못 이기며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에 속하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성으로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선택은 후회도 아쉬움도 없는 탁월한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롯의 선택이 아닌 룻의 선택을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선택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